자, 네. 그럼 코너 속의 코너 김숙의 선택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기 요리 위에 저의 1등은 아로스 칼로스 올라갑니다. 그래. 자, 올라가고 네 개가 들어가고요. 6위 안에 네 개가 들어왔네요. 네네. 괜히. 네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펜타곤 1위는 뭡니까? 저희가 사실 별 고민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의 1등은 1위는? 아로스 칼로스. 아로스 칼로스. 아로스 칼로스. 예, 올라가고요. 아로스 칼로스. 자, 러블리즈 빵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저희도 아로스 칼로스. 아로스 칼로스. 근데 이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지만 굉장히 정말 계속 눈길이 가고 진짜 영혼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보면서. 이게 약간 먹다 보면 된장도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진짜로. 자, 그럼 우리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알차게 여행을 설계해온 두 분의 식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식비 바로 제 손에 있는데요. 계산했어. 아, 네, 미슐랭 가이드 투어는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드신 식비는 네. 2박 3일 동안 총 5끼를 드셨고요. 5끼? 뒷자리는 2,000원이에요. 오! 네. 2,000원? 4,000원, 4,000원이었죠. 아까 네. 20만 4,000원, 그 20만 2,000원 되면 은 여기는 2,000원 차이인데. 네. 예. 앞자리수는 14만원입니다. 땡고 아무래! 근데 스페인 음식값이 좀 저렴하나? 가성비가 네. 싸요. 자, 이제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지는 위해 투표소로 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도 있어요, 여기?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탕. 저는 끝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투표 집계 결과가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 긴장되지? 미식 여행 첫 번째 대결. 이탈리아 베네치아 대 스페인 바르셀로나. 우승팀은? 오늘의 우승팀은? 우승팀은? 아! 과연? 자, 발표합니다. 우승팀은? 자! 바르셀로나에 가겠습니다. 자, 미식 여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맛있는 대결이